안녕하세요. 제가 5.18 기념재단에 1999년도에 공채로 입사를 해가지고 2013년까지 15년 동안 일을 했고요. 이 5.18 기념문화센터에 5.18 기념재단이 들어온 것은 200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14년 정도 근무를 했던 곳이고 제가 30대의 청춘을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여기 5.18 관련된 미니어처라든지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초기에는 없었다가 많은 시민들이 여기를 찾으면서 이곳에 어떤 전시된 공간이 없는가에 대한 그런 많은 요구가 있어가지고 하나둘씩 이렇게 차츰 기증도 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광주하고 처음 인연을 맺었던 때가 지금부터 약 30년, 정확히 30년 전에 1988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 시험을 끝내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겨울방학을 맞이했었는데 종로의 극장에서 연극을 보게 됐는데 금희의 오월이라는 연극이었습니다. 감수성이 한참 예민할 나이였었는데 금희의 오월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광주여 그대와 왜냐하면 그 전까지 어른들이 5.18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뭐 반란이 광주에서 일어났다, 사람이 많이 죽었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금희의 오월을 보고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처절한 저항을 했었고 많은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다는 걸 보고 그래서 그 연극을 거기서 또 한 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5.18이 제 일부가 됐고요. 그리고 그해 여름 8월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제가 처음으로 집에다가는 이제 누굴 만나러 간다고 조금 거짓말을 하고 여기 5.18 묘지를 와서 참배를 하고 올라갔었습니다. 후후 망월 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운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5.18 기념재단이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 5.18을 세계화하는 국제연대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국제연대 사업을 담당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30대 그 청춘을 이 국제연대 사업과 함께 같이 보냈던 흔적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활동가들한테 했던 그런 교육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광주 인권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매년 5월마다 하는 국제적인 포럼 이런 것들을 제가 조직을 했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제 사진들도 이렇게 간간이 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에 가장 남는 분은 조비호 신부님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5.18 관련된 책을 많이 봤었는데 거기에서 늘 책으로만 보시던 분을 만났던 인물 중에 조비호 신부님이 또 처음이셨고요. 그리고 제가 놀랬던 것은 2000년도에 외신이 와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옆에서 그 어린 나이에 그걸 지켜보면서 당신이 저렇게 배움이 많으시고 그런데도 늘 겸손하시고 그리고 또 5.18에 대한 증언들을 저렇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조비호 신부님이 지금 돌아가시긴 했어도 제 마음속에 늘 계시고 또 이분이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 마음속에 영원히 계실 거기 때문에 지금도 늘 생각나는 그런 어떤 어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0년 전에 5.18 묘지에서 영령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저한테 어떤 그런 어떤 책무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5.18은 저한테 또 평생 공부를 시키고 가르침을 준 훌륭한 교과서가 아니었나
2015년도에 저한테 또 좋은 기회가 와서 광주 트라우마 센터의 연구기획 팀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많은 또 아시아나 국제적인 곳에서 트라우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연대를 하고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그런 것들을 좀 확장해 가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를 또 살려서 다시 이렇게 조금 미진한 부분 찾아서 다시 또 새롭게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두 번째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